오늘 전문가들 하락장은 한 명도 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승이 2명, 보합이 3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화신 관심주로 꼽았고요. ISIC의 안재영 팀장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SK하이닉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는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현대모비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 한미약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합권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시 뭐 변동성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전에 어떤 그 물가지수도 좀 발표되면서 우려감을 좀 있긴 하지만 우선 이벤트가 순날이 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제 뭐 7월 달에 발표된 그 7월 CPI가 최고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피크아웃이냐 뭐 아니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약간의 인플레 우려를 좀 줄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 상승에 대한 좀 분위기가 더 많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실제로 수요일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0.5% 올렸고 어제도 물가지수가 올렸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폭을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는 걸 봤을 때는 우선 지금 이런 우려에 대한 대응은 좀 시장에서 좀 생겼다. 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이제 인플레 기존의 악재에 흔들리는 것보다도 향후에 나오는 그런 이벤트나 뉴스에 대해서 주가가 변동폭을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뭐 실물경제 지표도 지금 발표가 되는 현재 상황이고요. 우선 그 2분기 때 경제 성장률 뭐 중국 본다고 하더라도 이 4월과 5월 달에 코로나로 이제 봉쇄 영향이 있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1분기 때는 좀 경기 부양에 대한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2분기는 그나마 1분기가 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연간 목표에 대한 부분이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좀 약간의 뭐 중국 관련주를 중심으로 좀 변동성을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선 하지만 뭐 기술주 미국도 마스닥 중심도 올랐고 대만의 뭐 TSMC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경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슈 느낌 받는다고 한다면 시장을 좀 받쳐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은 상승 분위기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자, 오늘 장세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어제 이제 그 소비자 물가지수 6월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도 예상치를 깨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뭐 결국 그렇게 되면서 우선 앞에서 이동장님께서 말씀 다 해주셔서 뭐 그런 부분을 넘어가더라도 결국 핵심은 이제 오는 7월에 이제 FOMC에 대해서 까지 FOMC 회의에 이제 촉각을 좀 곤두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 앞에 그것을 앞두고 한 차례 내용을 좀 겪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좀 분분한 상황이지만 좀 명확하게 팩트만 명확한 사실만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연준이 정해놓은 목표 자체는 비교적으로 분명한 상황이고요. 목표는 정해져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준이 하는 이제 속도라든지 시기의 차이 정도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막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50bp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 캐나다도 예상치 못하게 100bp 인상, 뉴질랜드도 3회 연속으로 이제 50bp 기준금리 인상하는 단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았을 때 결국은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서도 명확하게 목표가 정해져 있다는 것,
그래서 7월 FOMC에서 75bp를 인상하건 100bp를 인상하든 간에 목표를 향해가는 이제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이제 긴장감은 커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변동 구성은 조금 더 크게 키우는 요소는 아니라고 조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고용 실적이 변화라든지 고용 시장의 변화라든지 기업 실적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시장 방향이 굉장히 불명확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성장주 중에서 성장주가 갈 수 있는 배경이 안 된다라고 하면 성장주 중에서 성장주 내에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바이오 섹터 중에서 이제 코로나19라든지 원숭이 두창을 제외한 이제 지금 그동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됐던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더 주목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우선 지금 당장의 모멘텀 중에 하나가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서 국내 이제 첫 감염 사례라든지 이런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진 않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원숭이두창도 이제 전 세계 감염자가 1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이에 따른 시장의 관심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현실 세계에서도 관심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네, 성장주의 대안인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차장님. 자동차 업종이 지금 환율 뭐 수혜 때문에 그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2분기 실적 추정치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한 1차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종목을 찾는다고 한다면 전방차도 괜찮지만은 화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의 뭐 샤시 좀 프레임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거의 뭐 현대차 그룹에 납품하는 비중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뭐 자동차 현대차 그룹주들의 이 분위기가 좋았을 때 화신 같은 경우에도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현대차 그룹에서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이 전기차 공장에 대한 설립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화신이 이거에 대한 뭐 샷시나 프레임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와 전기차 샷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는 경량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을 좀 많이 그 전에 갖고 그 전에 어떤 고객사를 유지했던 기업들한테 수주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역시 저는 화신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 AST, 그러니까 현금 판매 단가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화신의 어떤 전망에 단순한 고객사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좀 그 외형 성장 국면이 현재 항상 진행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 242억을 기록했는데 이 정도 예상치라면 올해는 440억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80%의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는 이제 미국 쪽에서 전기차 공장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이 과정 그리고 중간중간에 뉴스를 체크하면서 화신에 대해서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화신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네, 한미약품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성장주 대안으로서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선 이제 경기 둔화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섹터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상반기에 약세장이 나왔던 것이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중요한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주가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 내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 하반기에 뭐 파이프라인 FDA 허가 그리고 임상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있는데요. 호중도 감소증 치료제 이제 롤론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9월 9일 그 PDUFA라고 하는 처방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비소폐암 치료제 이제 포지오티닙도 이제 11월 24일 이전에 이런 관련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현재 이런 모멘텀 가지고 있고
4월에는 이제 머크에서 이제 기술 이전했던 메시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이상 결과 발표 모멘텀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만약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한미화품이 자체적으로 임상 이상 진행 중인 메시 치료제 또 다른 후보 물질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이제 수요가 생길 그 니즈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한미화품에 대해서 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는 한미약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